안녕하세요, 알폰소 친구들. 알폰소 언니예요. 제가 우산을 왜 가지고 나왔게요? 바로 장마철 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아주 예쁜 장마철 코디 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알폰소에는 이렇게 예쁜 우비들이 있는데요. 동물 친구들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서 귀여움을 한층 업시켜줍니다. 아주 시원해 보이는 민소매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고 숱한 기장감의 데님 팬츠까지 함께 코디하면 너무너무 예쁜 코디가 완성이 되죠. 블링블링한 레인보우 컬러 장화까지 매칭을 하며 완벽한 코디가 됩니다. 하얀색 화이트 우비에는 안에를 좀 더 밝은 컬러감으로 예쁜 레드 컬러의 과일 나염이 들어간 레깅스와 롱한 기장의 A라인 티셔츠까지 매칭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비가 와도 너무 편하게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우비에는 이렇게 뒤에 후드가 달려있어서 후드만 딱 쓰기만 하며 비가 와도 맞을 것점이 전혀 없어요. 사실 장맛비가 아니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는 우비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아이템 어떨까요? 굉장히 바람이 슝슝 통하는 통기성 좋은 점퍼인데요. 안에 가볍게 티셔츠와 바지 매치하시고 겉에 그냥 툭 걸치기만 해도 너무 편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날이 흐리잖아요. 그럴 때 산뜻한 컬러감 그리고 스마일한 캐릭터가 있으면 우리 아이 얼굴까지도 더 환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우비와 장화 등 모든 제품들은요,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zero27.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폰소 친구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